자, 이제 그셋 번째 시간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오죠? 그 여러분, 그 450페이지, 우리 책 교재 450페이지 계약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이 계약의 종류가 시험 자체는 많이 그렇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출제되지는 않는데, 계약법을 공부하면 일단 계약의 종류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이제 이 다른 것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기초 강의에서 강의한 것들은 뭐 대리는 여러분 그 시험에서 거의 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나머지 그 제가 간단간단하게 설명한 것들은 그냥 이런 다른 우리가 시험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법을, 공인중개사 민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이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앞 시간에도, 첫째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초 강의를 다 들었다고 해서 뭐 시험 뭐 문제가 풀리거나 뭐 눈에 민법이 눈에 번쩍 띈다, 이렇게는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민법이라는 게, 여러분, 법과대학에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그죠? 법과대학에서, 그죠? 여러분, 그 법과대학에서 그 민법을 공부했다, 민법을 마스터했다, 그지? 마스터했다 하면은 법과목 3분의 1은 끝났다, 3분의 1은 끝났다, 이렇게 한다고. 이 정도로 민법이 범위도 넓고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그 우리가 이렇게 법과대학 입학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죠, 법과대학 입학하면 다뭐 청운의 꿈을 안고 뭐 사법시험 공부한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항상 학교 선배들이 뭐부터 공부하려 하냐면은, 뭐 형법이나 뭐 이런 걸뭐 형법 상법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민법부터, 일단 민법이 어느 정도 딱 체계가 서야 뭐 형법이라든가 상법이라든가 뭐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되기 때문에, 민법을 먼저 공부시키는데, 민법을 한 1학년 내지 2학년 중간까지 민법만 계속, 그 정도로 민법이 범위가 뭐 넓고 기초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민법 법과목은 기초적이고 범위가 어떻게 넓다 하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이 그죠, 한뭐 10시간이나 한 30시간 공부해가지고 이 마스터했다 할수 있겠냐, 이 말이죠. 아, 문제 안 풀립니다. 문제 안 풀리고. 근데 이제 정말 학원이라는 것은, 학원이나 우리 그 공정 뭐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단기 속성, 1년 안에 공부를 해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증을 칠수 있게끔 하는 단기 속성의 과정이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좀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편법적인 이런 과정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설명도 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어느 과목을 듣든 간에 그 선생님과 생각이 같아지는 게 가장 빠른 공부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하면 공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합격에서도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초적이고 넓은 것들을 여러분 한번 뭐 10시간 들었다, 안 가면 30시간 들었다, 바로 어떻게 쉽게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연습도 하고 언제 이런 노력이 겹쳐져야 어느 정도 문제가 풀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해갖고 지금 공부해 가지고, 지금 뭐 아직까지 이제 11월 12월인데 그죠? 했다고 해서 문제가 풀린다,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문제 풀리면 됩니까? 언제? 우리가 10월 말에, 10월 마지막 째주 토요일 날 시험 치잖아요, 그죠? 10월 말까지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면,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알면 된다는 거죠. 10월 말,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알면 마지막 문제 한 바짝 한 2, 3주 풀어 돌리면 60점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알면 되냐 하면, 처음에
빨리 이해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가 잘 안 가는 사람은 항상 9월 말 내지 10월 초까지만 알면 된다 하는 거. 적어도 여러분 9월 달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터득해 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아하, 민법 선생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저거였구나. 아하만 오면은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언제 아하가 오기를 바라냐면은 뭐 1월 2월 공부했다 아하가 와야 된다. 1월 2월 전혀 느낌이 안 오네. 야 너무 어려워. 3월 4월 느낌이 안 오네. 어려워. 5월 6월 느낌이 안 오네. 어려워. 뭐 이런 식으로 막 인터넷에서 어렵다 어렵다 하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꾸준히 자기가 처해진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서 아 언제까지 9월 말이나 10월 초까지만 알면 된다. 적어도 9월 초에 만약에 알면은 굉장히 어떻게 완전히 합격하겠구나 이런 확신이 오게끔 이런 자기 상황을 알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냥 해가지고 뭐 공부했다 알아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 공부했다 알 것 같으면 지금 공부할 필요 없죠. 여름 때 한 7, 8월 달 시작해가지고 한 2, 3개월 바짝 해갖고 하면 근데 그렇게 여러분 공부해보면 그렇게 되는 과목이 아니다 하는 거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 450페이지 계약의 종류인데 자 첫째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으로 나눕니다. 자 여러분 저희 항상 앞으로 나눈다 기준이 있다. 뭐가 있다? 기준이 있다 이게. 그러면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은 뭘 가지고 나누냐 하면은 우리 민법 채권편에 규정 여부 민법 채권편에 규정이 있으면 전형계약 민법에 규정이 없으면 비전형계약이다 채권편에 그죠? 그러면 그래서 민법 채권편에 이설류 이름이 있다 이름명 여러분 그죠?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유명이 아니라 요거는 이름이 있다 이설류 이걸 유명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건 민법의 채권편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명계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뭐 유명계약, 요건 무명계약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다 이게. 그 어쨌든 여러분은 요 채권편에 규정이 있으면 뭐 전형, 없으면 비전형. 자 전형계약 이런 거죠. 그 여러분 그 우리 기초 강의 처음 할 때 법률행위 종료할 때 했는데.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몇 개가 있냐면 15개가 있다. 15개가 있고 그냥 계약이다 하면 여러분 옛날에 그죠? 그 기초 이론 처음 할 때 한 2, 3주 전에 할 때 끝에 뭐가 붙어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죠. 계약이고 약정이다 하는 거. 그러면 요거 앞머리 글자로 외우면 매정교 사소임 여러분 민법에 있는 15개 계약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매정교, 사소임, 현, 화, 고도, 조, 위, 임, 종, 여행계약. 여행계약은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14가지였는데 요즘은 15개로 추가해서.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무조건 계약이다. 계약이고 끝에 뭐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냐면 약정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야 됩니다. 매매. 정여, 교환,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현상광고, 화해, 고용, 도거, 조합,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 여행계약 이렇게 해서 15개인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다 하는 거죠. 요 네 개만 시험 문제 출제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매매 뜻을 한번 살펴보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매매다 하면은 물건 사고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매매는 뭐다? 계약. 계약은 끝에 뭐고? 약정이고, 약정하고 난 뒤에 주고받는 것은, 주고받는 것 자체가 매매가 아니라, 주고받는 것 자체는 매매 계약의 뭐다? 이행이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그죠? 책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그 504페이지에 보면 딱 매매 뜻이 있죠? 매매, 504페이지에 보면, 매매 뜻, 그 조문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민법 563조 매매의 의의가 법 조문에 딱 있습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할 걸 약정하고 끊고, 약정하고 끊어야 됩니다. 끊고 난 뒤에 끊는 걸잘 끊어야 되면 자주 끊어. 뭐, 선생님, 어디 끊어? 뭐, 그냥 느낌대로 끊어도 괜찮습니다. 어때? 약정하고 끊고, 약정하고 끊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상대방이, 주어. 그럼 결국 이게 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해가지고 한 문장처럼 보이지만 이게 지금 몇 문장입니까? 두 문장이지. 그죠? 매매는 당사 일방이 재산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끊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써. 자, 약정,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끝에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죠? 약정함으로써 승립한다. 그래서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것도 잘 냅니다.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지급함으로써 승립한, 지급함으로써 승립한다 하면 OX, X. 뭐라는 단어가 안 들어갔습니까? 약정이지. 지급하는 거는 이행이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매는 뭐 하는 거냐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계약이다.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뭐다? 이행이다 하는 이런 논리적 사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04페이지, 그죠? 매매 뜻은 책 504페이지에, 딱 있다. 약정, 그지? 자, 그 다음에 임대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차도 역시 마찬가지네. 뭐, 교환도 그렇고, 그죠? 뭐, 교환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교환도 페이지에 교환 뜻, 의, 그죠? 몇 페이지입니까? 534페이지에, 그죠? 532페이지에. 역시 교환도, 금전 이외의 재산권 서로 이전할 걸 약정함으로써. 꼭 그래서 여러분, 매매나 교환이나 옳은 것, 틀린 것 나왔을 때, 뜻을 물었을 때는 꼭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죠. 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3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약정함으로써 했잖아. 약정. 마음으로써 약정, 그지?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은 끝에 전부 다 뭐가 들어가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약정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으면 맞는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이고, 그다음 특히 매매에서 물건 주고 돈 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매매는 계약이고, 주고받는 것은 매매 계약의 뭐다? 이행이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용어. 역시 임대차는 계약이고, 임대차라는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가 임차권이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채권이다 이렇게 할 때는 임차권이라고 해야 되지, 임대차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전형계약 몇 개가 있다? 15개가 있다. 15개 중에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것은 세 가지다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가끔씩 이제 나오는 거, 요거 사용대차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똑같은데 요거는 반드시 유사. 그럼 반드시 이런 말 들어가면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유상. 차임이 있어야 된다, 차임. 사용료. 요거는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 그래서 임대차와 사용대차는 타인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사용료 차임을 주면은 임대차, 차임, 무상이면은 뭐, 사용대차다 하는 거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정연은 무상으로 재산권 이전 약정. 요것도 약정이라는 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여러분이. 그래서 요
우리 15개 중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무상해야 되는 거, 사용대차와 정여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5개 외에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화해도 계약입니다. 서로 양보하기로 약정, 고용, 회사에, 그죠? 취업해서 일하는 거, 독업, 건축업자가 건물 완공을 목적으로 한 거, 그 다음 조합, 동업 계약, 이런 거 조합 계약이랍니다. 동업은. 그 다음에 위임, 사물을 맡기는 거, 물건 맡기는 거, 임치, 물건 보관시키는 거, 임치, 종신전기금, 연금, 이런 거, 이행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계략적으로 아시면 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매매, 교환, 임대차, 이세 개, 그죠? 그 더불어서 이제 정여와 사용대차 더 알아놓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전형 계약인데, 비전형 계약, 그 외에 이 15개 안에 안 들어있는 무조건 비전형 계약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보험 계약. 전형 계약이냐, 비전형 계약 물으면 비전형 계약 왜 15개 안에 안 들어있으니까. 그죠? 뭐 보증 계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거.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계약. 많습니다. 팩토링 계약.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수도 없이 많다. 이거 필요 없고. 그럼 비전형 계약은 우리가 좀 시험에서 언급될 수 있는 비전형 계약은 어떤 게 있냐 하면 대물변제. 여러분 그돈 대신에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걸 대물변제라 합니다. 요 대물변제도 이 계약이고 경계.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그래서 여러분 그죠? 이거는 경계는 만약에 700만 원 빌리고 계약서 써줬다. 그럼 야, 내가 돈더 필요하니까 한뭐 6개월 후에 돈이 더 필요하니까 야,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은 네, 700 계약서 찢어버리고 1000만 원짜리 새로 적어줄게. 그래서 700 소멸시키고 다시 1000만 원으로 하는 거. 그래서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경계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탁. 요세 개는 기억해놔야 돼. 가끔씩 우리가 모의고사를 치거나 안 가나면 뭐 시험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건데 잘 나오지는 잘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잘 언급되지는 않는데 뭐 다른 데서 여러분 모의고사를 치거나 안 가면 뭐 시중에서 문제집을 사가지고 볼때 가끔씩 언급되는 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계약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이 전형 계약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전형 계약 15개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유상 계약과 우리 책에서는 3번으로 돼 있죠. 그죠? 자, 책에서는 몇 페이지입니까? 책에서는 책에서는 그죠? 그 451페이지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그지? 그럼 대부분 유상이죠. 대부분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죠? 대부분은 유상이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 그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상계약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확실한 절대적으로 무상 아까 정여와 사용대차. 요두 개는 가끔씩 기억해야 됩니다. 요건 절대적 무상, 절대 무상, 무상이고, 그 다음에 뭐 소비대차, 위임, 임치. 요세 개는, 요 말고 뭐 또, 뭐 종신전기금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은 요세 개, 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원칙은 무상이다. 예외. 유상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이렇게 둘다될 때, 둘다될 때, 그죠? 우리가, 우리 민법에, 그러면 유상, 무상 다 된다고. 그러면 이럴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게 원칙이냐 하면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뭐가 맞다? 책이 맞다.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다 맞춰라?
책이다. 여러분 생각을 어디에 맞춰가나? 책에. 그래야 시험에 축 합격할 수 있다. 그지? 그럼 이런 유상, 무상 다 되면 어느 게 원칙이냐면 무상이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이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정여,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여기에다가 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뭐 종신정기금도 넣기도 합니다만 그런 거죠. 막 빼버리고 요 다섯 개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소비대차, 위임, 임치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고 유상, 무상 다 되는 건 어느 게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고 예외 뭐 사용료, 보수, 뭐 보관료 이런 게 있으면 뭐 유상이다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근데 이게 이제 이 유상 무상은 왜 구별하냐면은 유상이면은 매매 규정을 적용한다. 자, 무상이면은 무조건 매매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매매에 매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다. 담보 책임이라는 것을 적용한다. 유상이면은 매매에 있는 담보 책임 적용하고 무상이면은 매매에 있는 담보 책임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는 뭐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세 번째 이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다. 자, 그럼 쌍무 편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쌍무 편무는 이런 매매를 가지고 보면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은 물건, 재산권, 그죠? 매도인은 재산권을 이행해야 할 채무자고, 요거는 채무자입니다. 요 매수인은 재산권을 이전받을 채권자고, 그죠? 자, 반대로, 매수인은 대금, 을 지불해야 될 채무자고 요거는 이전받을 무슨 자? 채권자. 이렇게 한쪽은 채무채권 반대로 채무채권 이런 거를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쌍무계약에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여러분 채무자다 하면 선생님 그럼 누가 채무자입니까? 재산권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인이 채무자고 돈을 가지고 하면 매수인이 채무자인데 선생님 쌍무계약에서 채무자다 하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유상 무상 다 되면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그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그럼 무상계약 찾아라 하면 사용대차 소비대차 위임 임치 정여 그죠? 그 다섯 개 기억한다 했잖아요. 특히 둘 다 될 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하면 기준 어느 게 하냐면은 항상 재산권,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쌍무계약에서 채무자다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 매도인을 가리킨다. 매매에서는 누구를 가리킨다? 매도인을 가리킨다.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항상 재산권,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기억하고 이게 쌍무계약이고 자, 한쪽에서 채무채권 반대로 채무채권 되는데 항상 뭘 기준한다? 물건, 재산권. 그래서 채무자다 하면 매매에서는 누가 채무자다? 매도인이 채무자다 하는 거. 매수인은 채권자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여. 정여는 여러분 무상으로 주는 사람을 정여자라고 그러고 받는 사람을 수정자다 이렇게 했죠. 우리 첫 시간에 한자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받을 수, 그죠? 요, 받을 수, 받을 수. 요게 이제 붙으면은 줄 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없어야 받는데 했잖아요. 많아야 준다. 자, 수정자 받는데, 자, 무상으로 주는데, 요는 재산권을 뭐, 이전해야 될 뭐, 채무자. 요, 받는 사람 뭐, 채권자. 주기로 하고 재산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수정자는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금 안 주잖아요. 그죠? 무상이니까. 그, 이런 채무 채권이 한쪽만 나타난 걸 이걸 뭐다?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합니다. 편무계약이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쌍무 편무는 왜 구별하느냐 하면 쌍무 편무는 왜 구별하냐면 쌍무일 때는 이런 동시행 항변권과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동시행 위험 부담, 동시행 위험 부담 하면 쌍무일 때만 동시행 위험 부담이라는 게 나타나고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동시행이라는 것은 요 재산권 이전하고 동시에 대금 너가 주면은 나도 동시에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 너가 주면 나도 동시에 너가 안 주면 나도 또 줄 수 없다 하는 게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그럼 위험 부담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럼 편무에서는 이런 동시행 위험 부담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근데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어쨌든 쌍무 편무 구별하는 것은 쌍무면은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위험 부담 편무에서는 동시행 위험 부담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 자 근데 쌍무면은 반드시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쌍무로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왜 그러냐 하면은 요거는 현상 광고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여기 있는 현상 광고 구조 현상 광고라는 계약은 요 유상이면서 편무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쌍무면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유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쌍무인 것은 아니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현상 광고. 자 그러면 요 무상이면 반드시 편무. 그럼 편무라고 해서 무상인 것은 아니다. 무슨 광고 때문에 그렇다? 현상 광고. 그래서 요거 이제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가끔씩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한 3, 4년마다 한 번씩 요걸 가지고 내는데 왜냐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출제하는데 그래서 요거 어떻게 외우냐면 쌍유 무편 요렇게 기억합니다. 쌍유 무편 다시 합니다. 무슨 유? 쌍유 무편. 자, 쌍무면 반드시 무슨 상? 유상. 앞에 무조건 쌍무가 와야 됩니다. 쌍무면은 반드시 무슨 상? 유상. 모든 쌍무는 유상이다. 다 됩니다. 앞에 시작할 때 쌍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반드시가 오든 모든이 오든. 근데 유상은 항상 쌍무다. 유상은 반드시 뭐 쌍무다. 이렇게 앞에 유상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앞에 시작을 뭐부터 시작한다? 쌍무. 쌍무는 반드시 유상. 그럼 유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쌍무이다. 유상은 반드시 쌍무이다 하면 OX, X. 앞에 유상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다가 나왔을 때는 앞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쌍무는 반드시 유상. 모든 쌍무는 유상. 앞에 무조건 시작을 주어가 쌍무로 시작해야 되고 여기는 뭐? 무상은 반드시 편무. 모든 무상은 편무다. 맞습니다. 편무는 항상 무상이다. 하면 OX, X 앞에 편무가 시작되면 안 됩니다. 끝에 스스로 이다가 나왔을 때,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이런 쌍유, 무편 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계약의 종류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전체적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